안녕하세요. 샤이닝스타 극장판에서 나라 역할을 맡고 있는 성우 이명호입니다. 나라는요, 밝고 긍정적이고 전형적인 명랑소녀 성공기의 주인공 같은 캐릭터잖아요. 노력파에 친구들도 잘 이끄는 아주 멋진 친구인데요. 그래서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어깨 쭉 펴면서 연기했습니다. 아, 네, 이번 극장판에서 나라가 헤라한테 계속 사진을 같이 찍자고 조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품이 있는 헤라와 친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 장면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헤라야, 사진 같이 찍자! 저도 실제로 긍정적이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고요. 나라는 긍정적이면서도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친구잖아요. 의리도 있고 아마 정말 성격적인 면에서는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일적인 면에서는 셜리나 민비서처럼 완벽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성격적인 면에서는 송이 같은 면도 있고 케이씨 같은 면도 있고 나라 같은 면도 있고 이런 여러 인물들이 복합적으로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카리스마 있는 퍼플핀 멤버들 중에 한 명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나도 할 수 있겠지? 네, 어색하네요. 그리고 또 마카롱 멤버 중에 베리라고 있잖아요. 베리의 말투가 베리베리 취향 저격이라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나라처럼 노래하기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그대만의 샤이닝스타. 네, 막 불면 돼요. 네. 실제로 더 잘 부르는 건 비밀입니다. 네, 오직 극장판에서만 보실 수 있는 멋지고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연기하면서 와 라고 이렇게 감탄하면서 보는 장면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여러분, 안 보면 후회하실 겁니다. 꼭 와서 봐주세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샤이닝스타 극장판이 내일모레 개봉이야. 다들 그때 만나. 약속! 우리랑 같이 꿈을 이루는 거야.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K-POP 애니메이션 극장판 샤이닝스타, 새로운 루나킨의 탄생. 전국 CGV에서 샤이닝스타 아이돌 카드 증정.